소복소복 오타와의 첫눈이 내린 날. 첫눈이라는 단어에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런 날은 왠지 베이킹을 하고 싶어져요. 이런 드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작은 병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아요. 안에는 고소한 밤이 들어있고 소보로로 토핑한 그런 식빵이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토스트를 해서 먹을 거예요. 삶은 달걀과 빵으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좀 달달하게 메이플 버터를 발라 먹었는데요. 가염 버터 발라 먹어도 당연히 맛있습니다. 맛있으니까 한 조각 더. 그럼 저와 함께 밤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터는 계량해서 실온에 둡니다. 토핑으로 올려줄 소보로부터 만들 건데요. 실온에 두어 부드러워진 버터를 잘 풀어주세요. 여기에 피넛버터를 넣고 다시 잘 섞어주세요. 설탕도 넣어줍니다. 중력분 그리고 약간의 베이킹 파우더를 넣었어요. 손으로 비벼서 보슬보슬하게 소보로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 작업은 반죽을 1차 발효할 때 해주시면 좋아요. 밤식빵을 만들 때는 시럽에 졸인 밤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편하게 시판 맛밤을 사용했는데요. 많이 달지 않은 편이에요.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니까 식빵 단면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빵기로 1차 발효까지 할 건데요. 물이나 달걀 같은 액체부터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강력분이나 중력분 넣어주시고요. 밀크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설탕, 소금, 이스트는 닿지 않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제빵기에 넣고 8번 반죽 기능을 선택해줍니다. 믹싱부터 1차 발효까지 1시간 30분 동안 작업이 진행돼요.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고 15분쯤 지나면 무염 버터를 넣어주세요. 버터는 말랑말랑한 상태여야 합니다. 제빵기로 반죽을 하면 정말 쉽게 돼요. 여유가 된다면 구매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반죽을 작업대에 전부 쏟아주세요. 무게를 잰 다음 4등분 해주시고요. 반죽을 자를 때 너무 많이 자르면 안 좋거든요. 무게가 1g까지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한 한 반죽을 많이 자르지 마세요. 그런 다음 반죽을 안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고 공처럼 만들어주세요. 가능한 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공간 발효 15분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나고 반죽을 성형할 거예요. 매끈한 면이 위로 올라가게 놓고 팬 사이즈에 맞게 밀대를 이용해서 밀어주세요. 그런 다음 반죽을 뒤집어주세요. 밤을 60g 정도 올려주세요. 반죽을 도르르르 말아서 원루프로 성형해줍니다. 이염쇠 부분은 꼬집어서 고정시켜주시고요. 이염쇠 부분이 팬의 바닥으로 가게 넣어주세요. 반죽을 팬에 다 넣은 다음 손등으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반죽 위에 우유를 발라줍니다. 이제 소보로를 올려줄 건데요. 4등분해서 적당량 올려주시고요. 손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빵이 부풀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안 되고요. 스스로 공간을 주어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제 2차 숙성시킬 거예요. 빵 반죽이 팬의 높이보다 1cm 정도 올라올 때까지 발효를 시켜주세요. 20분 이상 예열된 오븐에서 170도 20분에서 22분간 구워주세요. 빵 기다리는 동안 맛있는 냄새가 온 집에 진동을 합니다. 틀에서 바로 빼주시고요. 기다려, 그만 빼고. 배고파? 아, 조금.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올려줘 줄 거야? 김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빵은 집에서 만든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이 식빵은 선물하기도 참 좋은데요. 밤이랑 소보로가 들어가서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식빵은 이렇게 봉지에 담고요. 만든 쿠키랑 스콘이랑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연말에 이런 베이킹 선물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